마지막 하고 문제? 3번이래요. 11번. 네 번째 더 3번 더 Y 더요 더 어디 있는데? Y 더 빈칸 있는 그거 세 번째 줄 했어 했어 금기 됐어? 자, 세 번. 요약 세 번째 버시 또 어딨어? 둘, 넷, 여섯, 여덟 저 저거 아니에요 취소 이러네 가만 있자 여덟 열 열둘 야 12번째 누구냐? 12번째 뭐가 질문이야? 문장이 시작이 없고 중간인데? 야 그럼 지문아 누가 있냐? 나 아니야 왜 나를 쳐다보고 그래 아 12번 없었어? 응. 이게 다야? 응. 자 보자 Why do some strangers build lasting friendship? While others struggle to get past basic platitudes. 세 번째 문장 질문한 사람 누구냐? 저요. 일단 해보자. 뭐가 좀 부족했는지 보게. 자, 가윤이. 가윤이가 해석해봐. 형 옮기셨어. 응? 뭐 저. 어? 왜? 저분이. 저희 먼저 시키거든요. 뭐 한 먼저 한번 해봐. 자. 질문인데 먼저 해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저게 뭐가 질문인지 잘 모르겠었어. 좀 어려운 게 없거든. 해봐. 몇몇의 와해 해봐. 그러니까 저게. 조용히 해라. 아니.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게 있어요? 어? 해보라고. 자 그럼 해줄게 봐. 여기서 요만큼만 해석해봐. 몇몇의 낯선 사람들을 짓는다. 지속적으로 우정들을. 자 지속적으로가 아닌지 ing 지속적인 우정. 왜 몇몇 낯선 사람들은 지속적인 우정을 왜 만들 수 있는 왜 만드는가. 네가 했네 해석. 그 다음 여기부터 해봐 여기 다른 이들은 투쟁한다 비밀 과거의 기본적인 진부함을 아 자 get past 라는 표현이 있어 past 이 past에는 과거 말고 뭐뭐를 지나라는 뜻이 있어. 뭐뭐를 지나. 그래서 get past 뭐뭐 하면 뭐뭐를 지나치다. 근데 저번에 찾아볼 거 안 나오던데요. past? get past라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지. 자. 뭐 개새끼? 자, struggle to struggle는 투쟁하다는 건 진짜 싸울 때나 하는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런 진부함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애쓰는 반면에 왜 어떤 새끼는 지속적인 우정을 만드냐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 아하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The researchers believed that blank was the key to friendship formation.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했지? That friendships are likely to develop on a basis of brief and passive contact made going to and from home and walking about the neighborhood. 이렇게 되어있지? 자, 이 문장 잘 봐요.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빡치네. 아 진짜 빡치네. 이제 이 이래서 어렸을 때 성실함을 알려야 돼. 아, 자 연구자들은 믿는다. 뭘 믿었다? 빈칸이 the key, 핵심이야. 뭐의 핵심이야? 우정 형성의 핵심이다 라고 믿었다. 즉 우정이란 be likely to 뭐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야. 뭐 하는 경향일 때?
발달되는 경향이 있어. On the basis of 뭐뭐에 기반하여라는 뜻이야. 뭐에 기반해서? 짧고 수동적인 그런 접촉에 기반해서. 너 어딘가 놓치고 있지? 몰라, 씨, 안 도와줘. Made going to, 자. Go to home 하면 집으로 가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러면 go from home은 뭐겠냐? 집으로부터지. 집에서 나오다는 뜻이야. 오케이? 집으로 가고 집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봐봐. 자, 그래서 여기까지 going to and from home은 여기에 home이 있다는 거야. home. 집으로 오가 made going and 집으로 오가면서 그리고 walking about the neighborhood 이웃 주변에 대해서 걸으면서 만들어지는 접촉. 됐나? 자, 이거 질문한 사람 이해됐니? 네. 오케이. 자, 봐봐, 여기. 연구자들은 믿었다, 이거야. 빈칸은 우정 형성의 핵심이래. 빈칸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뭐래? 우정은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에 기반해서, 답이 나왔잖아, 여기에. 짧고 수동적인 만남.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 머리, 의리, 뭐, 의리 짱짱한 게 필요 없고, 같이 집에 오가거나 산책하다가 친해진다 이거야. 오케이? 됐니? 됐지? 답이 나왔어요. 마지막 문장.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서 in their view It wasn't so much that people with similar attitude became friends. 자, but rather that people who passed each other during the day tended to become friends and so came to adopt a similar attitude over time. 자, 우리 이런 거 배웠었어. 처음 본다고 말하겠지만 또 Not so much A as B.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니? 요게 but으로 바뀌어도 돼. rather가 있어도 돼. 이게 없어도 돼. 야, 그래도 안 보여? 나대의 법비. A가 아니라 B. 이게 해석하는 거야. 자, 빨리 써봐. 써봐. 자, 그들의 관점에서, 흔히, 적이 아니라 어떤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끼들, 서로서로, 하루 동안 서로서로를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뭐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비슷한 태도를 채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됐니? 그럼 이것 들어주시. 자, 요약. 어떤 건지 알겠지? 인사. 치는 거 찾아보자. Shared value. 공유된 가치는 이 글의 정반대야. 자, physical space. 물리적 공간. conscious effort. 의식적인 노력. similar character. 비슷한 성격. 심리적인 응원. 뭐라고? 지금 오가다가 집을 같이 오가다가 만났어. 산책 같이 했어. 지금 아닌 거 지워봐. 아닌 거 지금 그게 답이야. 2번이지 2번. 물리적 공간 뭐라고? 집에 오가는 길 공간이야. 오케이? 풀 때 어떻게 풀라고? 아닌 걸 지워. 반짝반짝 답이 빛나 보이지 않아요. 자.